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글루베이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나에게도 단독 공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했어요. 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번 단독 공연은 새로운 느낌의 공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짧게 설명해요. 네. 저희가 이번 공연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네. 일반 공연장에서는 저희가 뭐 앰프나 PA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되는 음악을 듣는 게 이제 보통적인 이제 방식이라면 이번에 저희가 텀보일 공연은 이 친구 보면 보시겠지만 각자 헤드셋을 개인적으로 끼고 그리고 뭐 단자 연결을 하겠죠. 이 상태로 다이렉트로 모니터가 되는 저희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프라이빗하고 많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희는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약간 평소 다른 공연장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그렇죠 되게 집중력 있는 공연을 좀 선사하려고 약간 음감의 느낌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단독 공연에서 팬분들이랑 대화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공연장에서 이제 아무리 가까워도 이제 음악에 대해서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저희 독자적으로 준비한 공연인 만큼 공연 중간중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다이렉트로 받을 수도 있고 쪽지로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제 MC분도 저희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공연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분과의 이제 색다른 또 콜라보 공연도 이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일석삼조 정도 되겠네요. 일석삼조씩이네요. 그렇죠. 네. 공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전달이 됐겠지만서도 또 이제 추가로 하는 질문이 이번 공연 때 혹시 또 새롭게 선보이는 곡이 있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있는데요. 나에게도라는 이제 우리 단독 공연 타이틀이죠. 나에게도가 원래 되게 정적이고 우주적이잖아요. 막 되게 막 사운드 자체가 단독 공연 때 보지 못한 저희도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편곡으로 또 준비를 해봤고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당일날 저희 또 음악에 대한 또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날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